장자 제4편 인간세. 인간세에 대한 해설. 인간세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라는 뜻이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인간세를 인간 세상으로 풀이했다. 박해일은 앞에서는 양생을 말했고 여기서는 인간 세상을 말하고 있다. 이미 이 몸을 지니고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 어찌 인간사를 모두 끊을 수 있겠는가? 다만 사람들이 잘 지내기를 바랄 뿐이다. 라고 풀이했고, 왕부진은 이 편은 난세를 넘어 스스로를 보존하고 남을 보존하는 묘수를 추구한 것이니 군자가 깊이 취할 점이 있다고 풀이했다. 장자가 보기에 세상은 어지러울 뿐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하다. 물론 이 편에서 장자는 어떻게 하면 이처럼 어지러운 세상에서 자신을 보존할 수 있는가에 주목하고 있다는 그 점에서 동시대의 철학자인 맹자가 갖는 태도, 부죽간에는 살찐 고기 가득하고 마구간에 살찐 말이 가득한데 백성들의 얼굴에는 굶주린 기색이 역력하고 들판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널려 있으니 이것은 짐승을 몰아다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다. 라고 격렬하게 분노했던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제기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장자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명철보신의 처세술 따위가 아니다. 장자는 이 편에서 안회와 공자에 대한 얘기를 1장에서 말하고 2장에서 섭공자고와 공자의 얘기를 하고 3장에서 안압과 소백옥의 대화 이런 것들을 통해 어지러운 세상 살아나가는 것의 위험함과 삶을 보존하는 방법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리어 당시 지식인들의 절실하고 진지한 물음을 자기 방식대로 풀어나간 것이라 할수 있다. 등장인물인 공자나 남백작이나 지리소나 접여 등의 인간 세상에 애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인간 세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인물로 묘사된다. 또 1장에서는 세상을 구제하려 나서는 안회를 만류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자신을 잊어버리는 심재를 말하는 공자가 제8장에서는 도리어 접여로부터 덕이 부족해졌다고 비웃음당하는 상황은 아이러니하기까지 하다. 이 편의 전체 주제는 1장에 나오는 무심의 경지인 심재와 마지막 장인 제9장에 나오는 무용지물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수 있다. 제1장 심재에서 시작한 무심의 모티브는 제4장의 장석과 그 사해, 신사에 있는 상수리나무와의 만남, 사해에 있는 상수리나무의 만남, 또 5장 남백작이와 커다란 나무의 만남에서 암시적으로 드러나며 제7장 지리소의 완전한 삶에 이르러서는 절정을 이루다가 제9장의 무용지용으로 정리된다. 특히 제9장의 내용은 이편 전체를 아우르는 장자 해설이라는 점에서 거듭 음미해 볼 만하다. 내용인즉 산의 나무는 스스로 자신을 해치며 기름든 장불은 스스로를 태우며 계피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베어가며 온나무는 쓸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나간다. 사람들은 모두 쓸모 있음에 쓸모만을 알고 쓸모 없음에 쓸모는 아무도 모른다. 무용의 용을 모른다. 가 인간세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